자, 월지는 정제를 깔고 있다. 그러면은 또 연간에도 정제가 있다. 그러면은 월지에 우리가 격을 잡는 거, 이제 자평술에서의 격을 잡는 방법은 월주의 지장간이 투출한 것을 격으로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정제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큰 돈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추구하고자 한다. 자, 이제 물론 가족 관계나 사물과 관련된 것, 대인 관계에 관련된 것다 다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의 적성을 파악할 때는 재성을 추구한다. 정제를 추구한다. 무리하게 욕심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계수가 타고난 성품, 소위 남에게 헛되거나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투명하고 이 사람의 성격은 밖으로 맑고 투명하게 드러난다. 그거를 하되 남의 피해를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과욕을 부리지 않고 안정적인 재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는 직업을 위해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모와 관련된 이런 거는 요 밑에서 보더라도 직업 및 진로를 한번 찾아보자 말입니다. 직업이나 진로를 찾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소위 활용할 수 있는 그 용신이 무엇이냐? 그죠? 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희신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자체가 참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희신이나 용신, 귀신, 구신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용신을 잡는 방법을 무시하고 사주를 볼수 있다 또는 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한 발짝 나아가서 좀더 정확하게 우리 사주 분석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예를 들어서 각종 제가 여기 있는 쭉뭐 인사, 사신 이런 거는 뭡니까? 역마죠, 역마. 그죠? 또 미는 미천역이라 해서 이것도 역마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왕지도 해서 이거는 뭔가 이제 자기가 꼭 붙잡고 나가야 되는 소위 흔히 난 이걸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은 용신이나 희신을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용신과 희신에 상관없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 자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또 용신이나 희신을 찾아서 간다면 자기의 나아갈 방향을 온전하게 잡아가는 게될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을 직업이나 진로를 찾기 위해서는 강약은 이 사주 원국의 일주의 일간의 강약이나 이런 부분을 잘 분석해야 되겠죠. 강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중화된 사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신강이다 신약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편왕하다 또는 편강하다 태강하다 극강하다 극강하다 또 약간 태약하다 극약하다. 또는 편약하다. 이런 분리를 해야만 나온다는 거죠. 많은 사주들이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강약으로 분리되거나 뚜렷하게 오행을 갖추고 이런 사주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도 한번 보자고요. 자, 사중에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월간에 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 기운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죠? 또 여기 금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사주는 강하냐 약하냐 소위 덕령 덕지 덕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런 사주는 중화돼 있다 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수가 할수 있는 그 틀의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직업 진로를 하는 데서는 화를 추구할 수 있는데 병화에 할수 있는 직업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금과 관련된 것도 가능할 것이고 토와 관련된 것도 가능하다. 왜? 중화사주니까. 그럼 용신이 뭐냐? 우리가 일반 과학, 이제 소위 고전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용신이 뚜렷하지 않으면
하는 일이 크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르게 표현하면 뚜렷하게 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나가 비는 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는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용신이 뚜렷하다 할 때는 이 사주 분석을 하고 강의를 할 때도 대통령이 된다, 국무총리가 된다, 뭐 최고 재벌이 된다, 또는 최고의 학자가 된다. 이런 거의 최고의 그 레벨에 두고 있는 그런 경우 외에는 용신이 뚜렷하거나 또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이제 사주를 풀 때 어려운 점인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화와 토를 이용할 수 있는 화토금을 토를 이용하는데 무엇도 또 같이 활용할 수 있느냐? 이 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하거나 또는 약과 같은 남에게 톡톡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재성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아이디어 맨이죠, 그죠? 물론 아이디어를 내는 데는 우리가 식상을 새로운 창의력이나 독창력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 사주에서 잘 보면은요, 식상이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일지에 작은 식상이 있습니다. 그죠? 일지에 지장간에 중기, 지장간에 중기에 작은 식상이 식신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면 꾸준하게 하는데 꾸준하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깔리는데 이런 식상이 화를 당하는 시기는 식신이 또는 상관이나 튀어나오면은 아마 그렇게 뛰어난 활동을 하기보다는 밖으로는 드러나겠지만 식신, 그러니까 소위 활동력이나 외부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것은 잘 안 드러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성적이다. 자, 그러면 또 음의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와 토를 이용하는 직업, 화와 토에 관련된 직업이라면 뭘까? 그러면 또 금은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 있는 금도 있죠, 그죠? 이런 금을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종합한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자, 우리가 이제 정관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정관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정관이 없어요. 그쵸? 자, 여기에 뭐 토 중에 있고 사 중에 관이 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은 편관입니다. 그래서 편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직장 생활을, 자, 드러나지 않았지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겠다. 직장 생활을 할 사람은 아니겠다. 왜? 기본적으로 수국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고 자기 배운 지식으로 자기 어떤 동업, 이거는 동업의 의미도 있겠죠. 동업을 해도 가능하겠죠. 동업은 그런데 한다면은 동업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가져가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일을 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은 기본적으로 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유연하게 흘러다니면서 나의 말과 나의 입과 나의 혀를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일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 흘러가는 계통이다.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유통업이잖아요. 자, 유통업이 기본적으로 되겠죠, 그죠? 자, 이 틀만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 틀, 유통업 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가족 관계에서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유통업도 가능할 것이고, 이 사람이 타고나는 인, 사, 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을 하고 있을 때는 보통 어디로 간다? 금경. 그죠? 금경. 우리가 금경군 또는 의사, 한의사 있는 쪽으로 가야 되죠? 이건 뭐냐? 우리가 형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이 전체 양의 기운이 흘러간다. 이럴 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군데 정착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에는 여러 군데 이동을 하겠죠, 그죠? 공부를 하는데도 한 학교에서, 한 지역에서 공부를 해서 자기의 어떤 기반을 그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기잖아요. 뭔가 새로 출발하고 새로운 데 가서 하고 움직여서 거기에서 또 새로운 걸 개척하고 이런 과정이 꾸준하게 젊은 시절에 이루어지겠죠. 꾸준하게. 자, 그렇다면 아, 나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할 확률이 많겠구나. 그다음 재물이 이제 자, 이제 재물은 이쪽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가족 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주를 분석할 때 궁과 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궁의 원리도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소위 이 궁의 원리를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이거를 집궁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이고 대궐이라. 그러면은 집이나 대궐이라고 하는 데서 바로 여기서 사회적인 관계, 우리 가족 관계, 또 나의 배우자, 자녀 관계 이런 것을 모두 여기에서 찾아낸다.